이 시간을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도닦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 수고가 아닌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내 자신을 거울로 비치듯 내 자신을 비치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이끌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래 오늘 기분 좋다, 아 그래 내가 너 기분이야, 널 구원해 줄게 하고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21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십니다.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신 것 우리의 노력, 수고,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바로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지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고 구원하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심판을 벗어날 수 없고 이미 심판받고 지옥 아래 불못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언도하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구원받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거룩함을 입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2절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라서 이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인정,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주님의 빛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 오늘 내 노력, 내 수고, 내 의지, 내 인정, 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감정, 내 사랑, 내 인정은 쉽게 변질되고 변덕스럽고 쉽게 연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람은 내가 바른 통로가 되어 그 사람을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지만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니까 덩달아서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못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힘 입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 증거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루살렘 그 땅에 함께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그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합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속에 씻음 받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더불어 침례를 받고 하는 그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는 성령으로 선물로 인침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 로고스라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모든 것, 인류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것 바로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 그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서 살아서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 레마예요, 레마. 레마. 그래서 레마, 레마,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때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내게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셔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될 그때에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의 그 말씀도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이루셨지만 그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할 때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깨달은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능력으로 이끄시고 나를 구원시키시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예를 짓게 되면 오늘 인간이 만든 백신
제가 저도 세 번이나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부스터까지 맞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그러나 이 백신이 좋다고 생각하고 할 때 맞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이도 그것이 내가 맞지 않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인간이 만들어온 백신이 아닌 영원하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심령 안에 받아들여질 때 순종할 때에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시는 말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동시에 같이 나와 있어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앞에 23절은 로고스의 말씀이고 25절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살리시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내게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그 말씀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세세토록 있고 나를 살리시고 이 복음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을 통하여 진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어려서 갓난아이에서 자라야 되는 성장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수 있는가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이 Spiritual Growing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먼저 온갖 더러운 것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컵이 있어요. 제가 컵에서 이것을 깨끗한 생수를 마십니다. 마시는데 만약에 이 컵이 더러우면 이 컵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이 컵으로 마시기는 부담스러워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건 오늘 하나님의 주신 예수 속에서 여러분 갓난아이에서부터 계속 자라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 입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내어버려라. 깨끗한 것. 그래야 너희가 온전히 자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풀과 꽃 다시 들고 말하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말씀을 가진 너희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이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악독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외식, 시기, 모든 그리고 비만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헐뜨고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비방하는 말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 이 벗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게 뭐냐 죄가 뭐냐 나는 죄에 안 졌다라는 거 나는 죄에 안 졌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구원받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12절, 여러분 2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명령을 주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고 불순종하게 됐죠. 그때에 불순종한 그때에 3장 8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했던 그가 그들이 숨어 피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 두려움이 왔고 수치가 왔고 부끄러움이 왔고 이 죄의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통한 이 죄가 있게 되었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담의 그 모습이 뭐냐.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누구를 탓하냐? 그 여인만을 탓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함께 있던 그 아내를 하와를 탓하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부족은 회개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오늘 이 환경 속에서 어느 나라를 탓하고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느냐, 어떤 나라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핑계하고 누구 때문에 왜 이와 같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야 되는가 하고 하면서 누구를 탓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모든 악독과 기만과 비만, 시기, 질투 이 모든 걸 버리는 방법, 나의 부족 이 모든 걸 고백해야 된다.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진정으로 추하고 더럽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입에 있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독과 더러운 이 모든 것을 클린,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장하지 않느냐?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계속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회개,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웃에게 덕이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오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깨끗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정하고 신령한 것을 삼고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갓난아기, 부모이면 자녀를 낳는다면 알매,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해서도 아기를 본 사람, 신생아를 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갓난아기가 얼마나 젖을, 모유를, 엄마의 모유를, 젖을 사모하는지 알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가 아니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 어떠한 젖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곧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갓난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2시간마다 3시간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 우러 젖기면서
엄마의 젖을, 엄마의 모유를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불굴구지고 할 때에 그걸 통해서 자유와 평안함과 그걸 통해서 먹고 계속적으로 자라는 거죠. 두 시간, 세 시간 금방 소화돼서 계속적으로 울어 젖기는 그 신생아를 통해서 너희는 깊이 깨달아 알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같은 사모함, 갈급함, 영적 목마름 이것이 없다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과연 거듭났는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라. 여러분, 가난하기는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기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정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영적 거듭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거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여러분 말씀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말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자연스럽다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거듭남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정말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지 오히려 여러분 이 목마름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가득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갓난아이처럼 계속 저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여전히 있더라고.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만이마 지금도 못하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누구 팔을 두고 누굴 따르겠냐 이걸 따르겠냐 하면서 그와 같이 하는 모습에서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모습. 네가 정말 거듭난 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 갓난아이 자라서 젖을 먹고 하다가 달콤하고 입맛에 달콤한 초콜릿감 먹고 하게 되면 젖을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병드는 거예요. 아이가 병들었다거나 또는 또한 입맛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한 그 밥에 대한 사모함 입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거예요. 이것에 빠져있고 세상적인 거에 관심으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라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마땅히 너희가 마땅히 선생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휴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씹어서 줘 이유식이나 먹어줘야 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고 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참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큼 갓난아이들과 같이 젖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속에서 너희가 자라라는 여기서 이 갓난아이들 저희처럼 그 모습 쉽게 넘어지고 젖만 알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모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모함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그거 아니면 결코 안 된다고 하고 울부고 짖으며 나아가는
그 간절함 속에 너희가 있냐? 그 말씀 속에서 나아가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오늘 저 여러분이 세상 쾌락, 세상 유혹, 명예, 권력 이런 거에 세상 행복에 만족하게 되고 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먹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붙들지 않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행위, 나 이것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것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너희가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 것이 너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듭 말씀은 가라지와 알곡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와 알곡 사이에 뭐가 있냐. 쭉정이가 있다라는 것. 쭉정. 쭉정. 쭉정에는 가라지와 다릅니다. 교만이 들어가고 열매 맺는 그 자리가 결국 이물질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알맹이가 알곡이 없어지는 쭉정. 누가복음 3장 16절에 실적. 택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듯하지만 결국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지 않은 자는 쭉정이처럼 결국 영원한 불 가운데 타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요한 침례의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게 돼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리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 그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오늘 저 어른들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노력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르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후메네오와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 여러분 마술사 시몬 빌립집사가 하는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한 보면서 예수 믿기로 하고 했지만 결국 그걸 완전히 회개하지 못함을 통해서 마술 그걸 버리지 못했어. 결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시몬이즘 당파를 만들고 문제가 생겼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니골라당,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의 거듭이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일곱 집사 중에 마지막 안디옥에서 이후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유대교에 들어갔다 다시 예수 믿게 되었던 그 사람 다를 수도 있어요. 교황계시록에는 그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도 니골라당 예수님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한 따라 그것으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이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누구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에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와 같은 자들 함께 있던 듯 하지만 결국 사탄에 내어준 바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모데 후서에서 거듭 4장 14절에 15절에 구리새우먹자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조금 전에 읽으셨던 디모데 전서의 그 말씀에 일장에 나타난 그 알렉산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렉산더, 구리새우먹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 결국 자기 의로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은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졌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그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저도 아프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니까 더 잘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목사가 또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기꺼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 수 있도록 더 여러분 힘써 영양도 보충,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강건하기 위해서 보충이 되어질 것처럼 오늘도 영적 우리가 보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제가 오늘 주일 저녁서부터 매일 밤 기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보충받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더 모임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붙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자로 사랑을 베풀며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모든 기만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 내어버리고 깨끗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속에서 갓난아기들처럼 사모하고 신령한 자, 순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lease see를 들어요. Clean, clean, clean all dirty things.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C는 crave the pure spiritual milk. 그래서 하나님의 신수하고 신령한 저 말씀을 crave, 사모하세요. 세 번째 C는 cling to 주님을 붙들어 주님의 rose grace and goodness. 주님의 인내와 선하심을 cling to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플 때 비타민 C 먹듯 제가 쓰니 C를 들어요. 네, 비타민 C 생각하듯 clean, pray, clean 함께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